안녕하십니까. 이놈들 중에 한 놈을 드디어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기분이 묘한데 이 작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가장 차를 현명하게 파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딱 이곳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마케팅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도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이딜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보통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딜러를 여러 명을 만나야 돼요. 부동산 발품 팔듯이 딜러를 둘셋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자마자 아이고 여기 까졌네요. 요거 고객님 요거 못 보셨어요? 휠은 주차를 험하게 하셨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후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애지중지 탔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내 차에서 흠집만 발견하려는 걸까 해서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있던 정이 다 털린 채로 보내버려요. 근데 헤이딜러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인 헤이딜러 제로 같은 경우는 딜러랑 직접 마주치지 않고 헤이딜러에서 직접 선정해주신 전문 평가사분이 오셔서 직접 차를 보시고 이거저거 체크를 하시고 혹시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것까지 정직하게 담아서 딜러한테 넘겨주는 중간에 이제 하나의 매개체를 더 두는 형태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맘 상할 일도 적고 시간도 절약합니다. 왜냐면 한번 오늘 같이 이렇게 평가사님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려 아마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손세차를 했습니다. 네. 손세차를 해서 깨끗하게 했고 싹 한번 청소를 싹 하고 안에 내부에 제가 쓰던 물건 싹 빼고 진짜 상태 좋습니다. 그냥 봐도 좋겠지만 전 제가 딜러라면 이거 손님한테 안 팔고 내가 탄다. 진짜 딜러님 이거 그냥 본인이 타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물건이니까 헤이딜러 평가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헤이딜러 평가사입니다. 제가 지금 고객님께 카톡으로 문진표 작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진표요? 네. 네. 평가하는 동안에 간단한 문항이니까 작성 부탁드립니다. 한 3, 40분 정도 하신다고요? 네. 요 30분, 40분 동안 검사하는 동안에 있는 포장, 없는 포장 다 집어넣으세요. 소개팅 하기 전에 그 주선자의 심정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차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타에다가 고급만 먹었어요. 기계 세차 안 함, 운행거리 적음, 담배도 안 폈고 오히려 이 차는 딜러님이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문진표 작성 완료. 완료. 아, 우렁차죠? 날 떠나가기 아쉽다는 듯이 울고 있습니다. 대차가 보내지 마세요. 더 함께 더 하고 싶습니다. 나도 함께 더 하고 싶지만 1년에 6,000km 타는 내가 차 두 대 갖고 있는 건 오바잖아. 아니 지금 세차하고 보니까 참 이쁘긴 하다. 이걸 어떻게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내부를 이렇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 세차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미팅을 나가, 3대3 미팅 이렇게 나가, 안 차려입고 나온 놈이랑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하고 나온 놈의 바라보는 우리의 이제 그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다 보니까 딜러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AI도 아니고 빡 제가 사겠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왔고 그게 저는 좀 더 뭐랄까 잘 타왔던 차에 대한 마지막 기계지만 어떤 마음을 잘 떠나보내려는 의식 같은 걸 전 했다고 보는데 그런 마음 아닐까. 왜냐면은 나의 생명을 7년 반 동안 지켜줬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고 났는데 저거 뭐 다쳤다는 게 아니라 사고는 안 났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안 났다고는 할 수 없... 그러니까 조그맣게 있어요. 저렴이들 그거 다 나옵니다. 헤이딜러에 거짓말 안 돼. 나 이력 조회하면 제가 두 번 정도 약 100만 원씩으로 이제 살짝 유리가 잠깐 뭐 금이 가가지고 교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건 뭐 여러분들도 각자 가치관 다르겠지만 깨끗하게 보내는 게 조금 더 이득일 것 같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있어. 그게 재밌다고 하더라고. 내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제 쫙 체크하시는 거가 사진이 쭈르륵 올라가 실시간으로 누구 딜러님이 얼마에 입찰 하셨습니다 이게 뾰롱 뜨는 거야. 그거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흥정을 안 해도 되지만 입찰이 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48시간 이후에 최고가에 아 이분한테 팔겠습니다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어디 옛날처럼 뭐 양재동이나 인천 같은 데 중고차 시장 가서 그 이 형들이랑 이거 안 해도 안 봐도 된다는 거. 나도 옛날에
아이리버였나? 내가 분명히 인터넷으로 79,000원인가를 보고, 아 179,000원인가를 보고 왔단 말이야. 갔더니 190,000원이래.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에이 어디 가요? 아 딴 데 알아보려고요. 아, 물어보면 보고 가는 게 어딨어. 해가지고 씨. 원래 김혜수 선배랑 한소희 씨가 나오지. 내가 견적을 싹 한번 봤거든? 뭔지 모르고 제가 한번 이걸 했었어요. 키딜러 앱을 깔았습니다. 어? 한소희 씨. 근데 그 채팅하는데 그 프로필 사진이 한소희 씨더라고. 그게 약간 또 이제 사나이 마음을 살짝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런 참 담당자를 잘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어떤가요? 차 상태는?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는 판금 도색을 한 곳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판금 도색도 용접을 하는 경우에만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표기가 없고 이제 제가 언급만 할 뿐입니다. 아, 이곳에 판금 도색을 했다. 그건 딜러분들 어차피 보면 아시잖아요. 네. 그 정도.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걸 올렸어요. 네. 근데 내가 갑자기 부산에 가야 돼. 부산을 한번 갔다 온다 하면 1000km가 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그 중간에 운행을 해야 네.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왕복 200km 네.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담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네, 입찰에.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금액에 매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다 받았고요. 48시간 동안 저는 이제 경매가 되는 걸 지켜볼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떴다 싶으면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30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아니 30시간? 40시간 정도가 지났죠. 과연 얼마나 밥이 완성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입찰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7명이 조회했고 13명이 입찰했는데 6,0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밥을 먹고 곰곰이 생각해봐야겠다. 헤이딜러 제로에서 견적이 이제 완료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딜러분들이 22분 정도가 견적을 해주셨고, 그 처음에 제 차량 번호를 입력했을 때에 거의 평균가보다 살짝 한 돈 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최고가를 부르신 분에게 판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송이 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탁송 일자를 잡고 제 차를 보내는 것까지 조금 더 길게 담아볼게요. 헤이딜러에 들어가서 언제 판매하실 건가요? 판매 날짜 금요일 정도로 보겠습니다. 2시 반? 금요일 2시 반 정도로 일단 잡아놓고, 픽업 주소는 주차장 올려야지. 차량 대금을 어디에 입금할 건지도 이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체크하실 게 따로 있나요? 아니요, 제가 체크할 건 없고 네. 그쪽에서 체크를 해서 입금까지 보고 제가 가야 될 거예요. 아 입금을 지금 바로? 네. 오.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어떤 이별 유예 기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덜 그런 것 같아. 이 이상한 아재들은 아는 정든 차와 작별하는. 너랑 마지막 셀카였어. 어, 송금 완료라고 떴습니다. 네. 박수라고. 네. 예. 잘 안전히 모셔다 주십시오. 네. 네. 안녕.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 야. 나르다 카인 한 대 더 사는 거 아니야? 아, 기분 되게 이상하네. 가자. 떠나갔다, 내 차는. 관리사무소에 팔았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네, 다음 차주분님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음 차주분 제가 아주 진짜 애지중지 찬찬이니까요. 아주 만족하고 타실 겁니다. 잘 타시고 아주 편하게 제값 받고 잘 팔았습니다. 헤이딜러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주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복한 운전 생활 하시는 카이엔 포르쉐 차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포르쉐가 없죠. 포르쉐 나만 없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제 차는요 매년 2월이 되면 경보등이 들어와요. 그 달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2월이 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라고 여기 나올 거예요. 그때 한 달 안에만 바꿔주면 됩니다.